have to fall. But it's all. Grandpa Eddie? Anthony? We with Spencer? No, we came here with informants. I think he went back in. We gotta go get him. What? We haven't even picked our guys yet! This is a whole new thing! Nobody said we'd have to do a whole new thing! What the hell is that? This one is called Dunes. No shit. We gotta get out of here! You are a terrible driver! We're not gonna make it. I guess that's the next level. You are our only hope. This next adventure is even more challenging. The threats are greater. That one! You're on the wrong bridge! Hey, guys. I don't have much time left. Welcome to Zatmar Stronghold. Martha, will you come with me?저기 여기 CCTV 있죠? 가져갔어요. 네?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아,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에이, 차라리 그 멧돼지라고 하던 게. 진짜 동물 같은. 아주 그냥 깜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나랑 눈 마주쳤어요. 어? 뜨거운다. 아니, 뭐 사람도 아니고? 티는 나겠죠. 됩니다. 야! 동물한테 그러면 안 돼?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우리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절대 안 돼요! 얼마나 급한 건데! 이놈의 동물은 죄다 풀어놓고 X거리야. 이 세상 그 누구도 동물원에 가짜 동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사기죄로 깜빡 갈 일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기 충정이야. 죽었다 죽었다 말해봐. 재밌는 거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냄새나는 썩은 권력의 맨 끝에 있는 바로 프레지던트 박!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당장 잡아와가지고 청와대 뒷마당 무궁화 퇴비로 쓰셔야. 제가 미국 가서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원고내놔. 내놓고 가깝게 용서 빌어. 내가 이걸 왜 널 줬을까? 각하는 이 인자 살려두질 않아.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새끼야! 바꾸자고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각하 옆을 지키겠습니다.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마 찾지 못할 겁니다. 각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나 협박해? A wrong demands to be righted. Arendelle is not safe. Promise me we do this together, okay? I promise. The truth must be found. Be careful. Princess Agnes!
spirits will challenge you every step of the way. Anna! The giants, they're huge. I want to know what happened to them. It's a magical river said to hold all the answers about the past. What are you doing? Elsa! Not we. Me. If anyone can save Arendelle and free this forest, it's you. Try not to scream. Even you, Elsa, more than anyone or anything. I won't let anything happen to her. The goal is to find the voice, find the truth, and get us home. Arendelle did not fall. Maybe just one of you should do it. I agree. She's a little pitchy. 넌 꿈이네. 난 그냥 만화가 그리고 싶어요. 남자는 말이야, 커다란 꿈이 있어. 나랑 같이 가야겠다. 엔딩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편집장님. 3점도 안 나와, 조회수도 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12시까지 꼭 보내겠습니다. 야, 이거 항상. 아, 언제까지 형한테 빌붙어 살 거야? 뭐 기생충이야, 어? 아빠가 만화 올린 거 봤어? 응. 어땠어?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개 재미없대. 어머니 중형차한테 사드리고 사는 전세집 하나 구하고. 빨리 기왕팔 사보다 못한 게 뭐야. 아빠도 아빠 얘기를 들어봐,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다 뒤집어진다. 니들이 뭘 알아. 나 무슨 놈이야, 이 씨.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라. 땅끝 처음 일등 찍어 웹툰 내려달라니 미친 거 아니야? 술 마시다가 잠이 걸리고. 유지! 술 먹고 그렸지? 작가 예술가 다 했어, 응? 다음에도 술 빨고 그려. 내가 수은 무한 리필이 다 쭉쭉! 체포해! 전설의 암살 요원준 은퇴한 지 15년 넘었다! 설마 네가 철이냐? 개멋있어. 자, 옛날 기분 좀 내볼까? 전쟁이라도 벌이려고 했던 거야? 그 새끼 맞아요. 제이슨 동생을 대장이 직접 공군한테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릴 거야. 아니야, 내 잘못했어. 다 내 잘못. 네? 김 작가 덕분에 내가 스타 됐어. 댓글만 2만 개야. 어, 다 욕이야, 씨. 절대 열려서는 안 될 벽장 문이 열리고 끔찍한 비명과 함께 사라진 아이. 집안에서 사라진 게 이나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나는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의 공간.
그와 동시에 나타난 의문의 존재들. 나 이나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게끔 나 좀 도와줘. 차마 들여다보지 못한 죽은 자들의 세계. 귀는 귀가 있을 곳에, 신은 신이 있는 곳에 있음을 알게 될지어다. 비밀 가득한 벽장 속 세상, 그 실체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은 사라진 딸의 흔적을 찾는 아빠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의문의 남자의 미스터리한 동행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좁은 틈 사이 나를 지켜보는 집요한 시선, 영화 클로젯,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유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요즘에 아예 눈도 안 마주쳐. 유나야, 저기가 우리 집이야. 사고로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은 뒤 딸과 함께 외딴 집에서의 새 출발을 계획하는 상원. 이삿짐을 풀기도 전 어쩌면 위험 신호였을지도 모를 섬뜩한 해프닝. 정말 예견된 비극이었을까요? 내가 안 나간다는 게 아니잖아. 애 때문에 그렇다니까. 바쁜 아빠 탓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커진 딸 이나가 그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나야! 없어진 딸 아이를 찾아 아빠 상원이 동분서주하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던 그때. 이 아이는 제 딸 이나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한 남자가 이나의 실종 소식을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죠? 수상한 이 남자의 직업은 인터넷 수리기사? 아, 이게 집이 넓어가지고 쭉쭉 둘러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감지한지? 그쵸. 와이파이 고장을 신고한 기억은 있지만 인터넷 수리를 참 부산스럽게 한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 딸 이나의 벽장 앞에서 미친 듯이 폭주하는 의문의 측정기. 적어도 이 남자에게 비밀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이, 너 뭐하는 새끼야? 경찰 신고한다. 이나가 사라지기 전에 성격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신을 퇴마사라 소개한 경우는 그간 상원에게 있었던 일을 정확히 꿰뚫고, 밑줘야 본전인 아빠 상원은 벽장의 비밀을 밝혀내면 딸을 되찾을 수 있을 거란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는데요.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좀만 기다리면 나올 테니까. 귀신 탐지 장비들로 딸 이나의 방을 지켜보던 그때. 한순간 일제히 반응하는 기계들. 어, 이거 이나 바이올린 소리. 딸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이나가 다시 돌아오기라도 한 것일까요? 아빠. 옷장 가까이 걸음을 옮기는 아빠 상원. 그런데 악귀들이 놓은 덫에 그가 완전히 빠지고 맙니다. 눈 감아 빨리!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좀만 있어요. 내가 금방 갈게요. 알았죠? 움직이지 말아요. 영혼이 이승에 머무르는 49일 안에 이계에 떨어진 딸아이를 구해야 하는 아빠 상원. 이 불이 아저씨와 연결되어 있어요. 시간이 다 되거나 아저씨가 죽게 되면 이 불도 저절로 꺼집니다. 과연 그는 경훈과 함께 사건의 퍼즐을 맞추고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천재 아역들의 폭발력 있는 연기를 통해 아동 소외, 가정 해체와 같은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클로젯. 벽장이라는 이국적 소재, 한국적 오컬트 정서를 맛있게 버무려 장르적 재미와 메시지 모두 놓치지 않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어떠세요? 그냥 내 자신을 견디고 있습니다. 사실 싱글라이더, TMC 더 벙커에 이어 800만 관객 동원한 최근작 백두산까지, 영화 클로젯은 제작자 하정우가 선보이는 네 번째 작품입니다. 그가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로서 까다롭게 선택한 파트너는?
여기 좋다? 아휴, 감사합니다. 다름 아닌 소문난 절친이자 드라마 열혈사제로 작년에 이어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배우 김남길. 김남길 씨.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친하면 닮는다더니 하정우를 대신한 김남길 표 먹방 연기가 이번 영화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먹지 못해 아쉬웠는지 하정우는 화가로서 소문난 금손 실력을 발휘. 영화 속 주요 소품을 제작해 재능 부자의 면모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자의 공간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49일. 그래서 49자라고 하자. 맞죠? 영화 신과 함께 보면 쉽게 설명이 되겠는데. 영화 신과 함께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문화생활도 안 하고 살아. 옷장 속에는 귀신이. 공포 만렙 K 오컬트 영화 클로젯은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전문 기자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에서는 영화 침입자의 김무열, 송기호 배우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BTV 시청자 여러분. 영화 침입자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서진 역의 김무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깜짝이야. 와, 분위기가 다르다. 갑자기. 역시 영화 전문 채널답게 분위기가 아주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침입자에서 2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유진 역을 맡은 송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빠, 나야. 나 왔어. 동생분 말인데요. 찾은 것 같습니다. 오빠. 건축가 서진은 25년 전 실종된 동생 유진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까 바뀌는 게 이렇게 많다. 유진은 가족들 틈에서 상냥한 성격으로 금세 적응해 나가지만 좀 이상해. 낯선 사람 와서 돌아다니. 서진은 이유 모를 불편함에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오고 나서 이 집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데 오빠는 그걸 모르네. 그런데 유진이 돌아온 후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들. 그날 거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여동생도 거기 있었어요. 이 여자 유진이 아니야. 불안감의 원인을 찾던 서진은 동생 유진이 자신을 줄곧 괴롭힌 트라우마와 관련된 사건 현장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기억 못하는 거 맞네. 난 한눈에 알아봤는데. 그 누구야? 25년 만에 돌아온 동생. 추적 끝에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잊었어? 영화 침입자입니다. 네, 영화 침입자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장르는 배우에게 요구되는 심리적, 체력적 부담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출연 결정을 하셨을까 궁금해지는데 어떠신가요? 일과 저의 일상을 완벽하게 분리하고자 하는 게 저의 이상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게 성공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작품은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거나 예상했던 거를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더 사실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작품 선택은 조금 더 신중할 예정입니다. 우리 좀 살려주시오. 사실 제가 기존에 해왔었던 그런 느낌이랑은 좀 많이 다른 장르고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영화에 어떤 생각을 하게끔 만들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걸 떠나서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욕심이 너무 났고 장르물이 있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영화를 좀 재밌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감독님과 무열 씨에게 많이 기대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작품이 첫 만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첫인상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얘기할게요. 먼저. 일단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활발한 모습보다는 그동안 작품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좀 약간 친절한 얼굴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아, 반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저 영화와도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는 좀 뭐랄까 거리감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포스라고나 할까?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되게 놀랐던 건 너무 털털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작업을 하면서도 되게 많은 부분을 저한테 도움을 줬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 전 사실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역할을 유열 씨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거짓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으시죠? 우연 씨의 그 존재가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 중에 또 하나였고, 처음 딱 영화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근데 들어오는 그 모습이 너무 친근했어요. 그냥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 같이 그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영화를 분석하는 고르마 정말 프로 같은데, 또 사적인 얘기를 할 때 너무 위트 있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할 자체가 서로 이렇게 막 친해지거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못 친해진 게 조금 더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손홍평 감독은 사실 감독 이전에 아몬드라는 작품의 이 베스트셀러 소설 작가로 더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현장에서 만난 이 각본과 연출을 겸한 손홍평 감독은 어떠셨는지도 조금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그냥 전혀 정보가 없이 시나리오를 읽고 그날 저녁에 찾아갔어요. 제가 여성분이 오셨더니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저는 정말 감독님인지 몰랐어요. 이거를 감독님이 쓰신 게 맞나요?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저희 감독님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막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한편으로는 진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뭔가 괴기스러운 모습이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구독해! 작품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저희에게 주는 디렉션 자체가 굉장히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감독님의 생각을 더 입체화시키고 더 선명한 선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감독님과 무단히 얘기를 하고 무단히 참 많은 질문과 대답을 들었는데, 좀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송지효 배우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뭐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의 이런 마스크가 이미지가 친근함이 있지만 그 뒤에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끄집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간 좀 어려운 그런 게 있네요. 한마디로 표현하기 싫은데요? 네. 너 아직도 나 싫어하니? 아니.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했다가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얘기 안 했어. 어떻게 보면 송지효 배우는 그동안 맡아오셨던 많은 영화들에 비해서 보다 좀 날카롭고 서늘한 모습을 이번 작품에서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다른 연기들과 비교해보시면 좀 어떠신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좋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생 캐릭터이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욕심이 무작정 났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보여드리고 해왔었던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갖고 싶었고, 그 옷이 저한테 잘 맞도록 더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김무열 배우는 전작에서도 정말 다양한 인생을 살아온 인물들을 연기해 오셨는데요. 싸울 때 어디 갔었어? 왜 온갖 안 지켜준다? 목숨! 목숨이야! 재민이야!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동료 목숨 아니오? 대리꾼에서는 다혈질과 인간미를 지닌 복수 역을. 400이야. 받을 거야 말 거야? 이자만 해도 400이 넘는데 아줌마 같으면 그걸로 끝내겠어? 그 개들의 전쟁에서는 겉멋든 건달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상근으로 보면서 정말 실감나는 연기를 펼쳐오셨는데요. 정말 그동안 맡은 역할들이 하나같이 선명하고 선굵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캐릭터들을 접하시거나 좀 연기하실 때 어떤 개인적인 좀 분석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노하우라고 제가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캐릭터와의 저와의 이제 교집합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접점을 찾고 가장 먼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이해를 최대한 늘려가는 식으로 만들어가거든요. 어느 감정적인 부분의 동화를 제안해서 찾기도 하고, 먼 것들은 이제
직접 뭐 조사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또 요새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너튜브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정말 자료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 그런 식으로 예, 가까운 것과 먼 것들을 가장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 또 얼마 전 개봉한 영화였죠. 정직한 후보에서는 이 아내인, 아, 아내는 아니죠. 조작이죠. 죄송합니다. 난 서민의 일꾼이다. 서민은 나의 일꾼이다. 보좌관으로서 부상숙 의원을 하선 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 보좌관 역할을 해오시면서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는데요. 김무열 배우에게 이 코미디 연기란 뭘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하던 대로 정말 했거든요. 제일 제가 어렸을 때 연기를 처음 배울 때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선배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직도 이제 새기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액팅은 리액팅이다. 어떤 순간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물질이든 상대든 제 안의 감정이든 반응작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되게 그냥 충실했어요. 정말 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웃기려고 한 번도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생각을 한 적은 없고요. 정말 그 상대 배우가 하시는 연기에 그저 리액팅만 했을 뿐이고 이 영화에 상대 훌륭한 상대 배우가 있었고 그리고 저의 그 역할의 직업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상당 부분이 많이 잘 맞아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송지효 배우도 그동안 정말 액션, 코미디,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에서 맹활약해오셨는데요. 그 형이 고급 정보라고 나한테만 알려준 오빠. 건데 아니 그 형이 신세를 많이 졌잖아. 신세를 졌지. 좋다고 하니까 나는 그 영화 성난왕소에서는 황소 같은 남편을 휘어잡는 아내 지수 역을. 괜찮으신가? 걱정이네. 능력이 없으니 말로만 걱정이지. 뭐? 아침부터 존심 상하게 해서 미안해. 진심이었어. 바람 바람 바람에서는 남편과의 권태기로 흔들어하는 아내 미영 역. 형 누구야? 기억 못하는 거 맞네. 난 한눈에 알아봤는데. 그리고 또 이번 침입자의 미스터리한 인물 유진까지 그만큼 소화 가능한 연기 범위가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 어떤 장르 혹은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시는 캐릭터나 장르 있으신가요?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 시나리오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했을 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실 되게 많이 바뀌어요. 지금은 사실 없고요. 근데 지금 옆에서 저기 무열이가 얘기. 뭐예요? 제가 열무라 그러는 현장에 자꾸 이게 입에 배서 예 죄송합니다. 무열 씨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 듣는데 갑자기 코미디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무열이처럼 리액팅, 네, 반응으로 연기하려고. 두 분 함께 나오시면 재밌겠네요. 두 분 다 리액팅만 하는 거죠. 계속 기다리는 거죠. 먼저 해, 먼저. 쌍무지개가 떴다, 쌍무지개가. 두 분이 사실은 여러 스포일러를 피해가시면서 되게 조심조심 오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따로 조금 얘기하고 싶은 장면이나 대사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어떠신가요? 아, 이게 얘기하면 또... 저는 있어요. 저는 딱 떠오르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 여자 제 진짜 여동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왔어? 이거 이제 왔어? 이거 강렬해. 이게 정말 이제 왔어 이게 유행어 될 것 같아요. 저 여자 제 진짜 동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왔어? 아니 이거는 이제 저기 무현 씨가 없을 때 찍은 장면인데 얘기하면 안 됐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무섭네요. 지금 갑자기 모노로그를 그렇게 얘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안 됐다. 혼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강서진 씨 되시죠? 동생분 말인데요 찾은 것 같습니다. 오빠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까 바뀌는 게 이렇게 많다. 좀 이상해. 낯선 사람 와서 돌아다니는 거. 이상한 게 아니라 어색한 거지. 심리적인 터세이기도 하고. 오빠
내가 오고 나서 이 집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데 오빠만 그걸 모르네. 그날 거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여동생도 거기 있었어요. 너 누구야? 기억 못하는 거 맞네. 난 한눈에 알아봤는데. 이제 최면 치료 그만하자. 이 여자 유진이 아니야. 유진이가 돌아온 게 그렇게 싫어? 왜 다들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냐고! 오빠는 이제 집에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내가 다 보살필 거니까. 네, 오늘의 무비빅 스타 김무열, 송지효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김무열, 송지효 배우의 작품들은 BTV에서 감상하시고요. 극장에서 만나요. 만나요. 야.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예. 침입하러 갑니다. 예. 조심하세요. 야. 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내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꼬일대로 꼬인 꽈배기 미스터리 추리극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내 안의 탐정 본능을 일깨우는 미스터리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눈뜨고 코베이는 역대급 추리의 맛 영화 나이브스 아웃입니다. 이에 맞서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의 이유 있는 복귀작 나를 찾아줘입니다. 네, 그러면 고전 추리물 부활의 신호탄 영화 나이브스 아웃부터 만나보시죠. 영화 나이브스 아웃 찾아줘. Harlan started out with a rusty Smith Corona and built himself into one of the best-selling mystery writers of all time. 85세 생일을 맞이한 유명 추리 소설가 할런 트롬비. 그런데 다음 날 그는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고 맙니다. Who is that guy? Mr. Blanc is a private investigator of great renown. 유능한 사립 탐정 분우와 블랑이 기묘한 사망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지만. Are you baiting me, detective? Attempting to be thorough so we can figure out the manner of death. You mean if someone killed him? 자신의 과오를 감춘 채 선택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 Everyone in the family has possible motives. 이 와중에 이민자 출신 간병인 마르타에게 할런의 재산 전부를 물려준다는 유언이 발표되고. Hey, we're his family, so. 아마겟돈급 충격에 빠진 가족들은 영문 모르는 마르타에게 악의적 비난을 서슴지 않는데요. 그때 할런의 철없는 손자 랜섬이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넵니다. I think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o happen to all of you. 하지만 Tell me what happened to my grandfather. 그는 거짓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토하는 마르타의 특징을 이용 자신의 할아버지 할런의 행적을 캐내려 하죠. All of them lied to me. There is one guilty party behind it all. Oh my God.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마르타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건의 진실을 실토하는데요. 과연 그날 밤 추리 소설가를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요? When people get desperate, the knives come out.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추리극의 진수. 영화 나이브스 아웃입니다. 이 영화 나이브스 아웃은 미스터리 추리물로는 드물게 로튼 토마토 지수 99%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혁신적 추리 스릴러로 호평받은 서치가 92%를 기록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영화에 쏟아진 찬사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는 완벽하게 계산된 플롯 트위스트를 통해 예측하기 힘든 결말로 직진하는 작품인데요. 바로 이 점이 영화 나이브스 아웃의 매치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브스 아웃은 영화 브릭, 루퍼,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 시리즈를 통해 독창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스타일을 확립한 라이언 존슨 감독이 무려 10년을 준비한 작품이라고 하죠. Oh my God. Is there a problem? I'm gonna give you an emergency shot of naloxone so you don't die in 10 minutes. You know, this is an interesting and efficient method of murder. I need to write this down.
If this is your fault, she'll be found out and at best deported, and your family will be broken. But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are we? 극 초반 베스트셀러 추리 소설가 할런 트롬비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 가장 유력한 용의자 마르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도 끝까지 마음을 졸이게 하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감독은 그 비결로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스타일과 히치콕 감독의 스릴러를 조합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치밀한 플롯도 대단하지만 아니,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누나는 왜 거기 있어? 이런 캐스팅에 놀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007 다니엘 크레이그를 시작으로 돈 존슨, 제이밀리 커티스, 마이클 셰넌 등 초호화 배우들의 역대급 연기 앙상블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제일 충격적인 연기 변신은 아무래도 불량한 부잣집 도련님 랜섬 역의 크리스 에반스 아닐까 싶습니다. Hi, what is this? What's this arrangement? Mr. Drysdale. CSI KFC? Hey, Franny. 맞습니다. 유언장 낭독을 앞두고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꾸 뭘 드시라고 하는데 Up your ass. Oh, very nice. Matter of fact, eat shit. How's that? Eat shit. Eat shit. Eat shit. Smug smile. Definitely eat shit. 그곳엔 바른 사나이 캡틴 아메리카는 없더군요. Shit. Language. 전작의 연기가 떠오르지 않는 또 한 명의 캐릭터가 있죠. 바로 사립탐정 분노와 불락 역의 다니엘 크레이그입니다. 후지 넘치는 액션을 선보여온 다니엘 크레이그는 이번엔 품이 있는 탐정으로 새로운 매력을 선사했는데요. 영화 속 사건을 해결해가는 인물이기에 배우는 언어 전문가를 고용, 자신의 억양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Strange case from the star. A donut. I'm just talking through my process here. Let me know if this is boring. 영화는 추리극을 통해 교양 있는 시민을 자처한 사람들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Seems like all these kids are self-made overachievers. Well, sure. 할란 트롬비의 자식들은 저마다 자주 성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알고 보면 아버지에게 심하게 기대고 있다거나 Let me be in charge. Let me do this, please. They're not our books, son. They're my books. 유산을 받은 마르타를 쫓아낼 생각에 저택에 대해 없는 사실도 마구 지어내기도 하죠. You think I'm not going to fight to protect my home? Our birthright? Our ancestral family home? that is hooey. You know, Harlan, he bought this place in the 80s from a Pakistani real estate billionaire. Shut up, Blanc. Shut up! 이렇듯 위선적인 할란의 가족들과 완전히 반대 지점에 놓여 있는 인물이 바로 간병인 마르타죠. We don't want to attack you with this, but Marta, your mother came into the country illegally, criminally. 불법 이민자 어머니를 둔 그녀는 약자 중에 약자이지만 거짓말에 신체적 거부 반응을 보일 정도로 올바른 성품의 소유자죠. 이러한 설정은 후반으로 갈수록 긴장감을 높이는 최고의 장치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I know lying makes you puke. I know you just ate a full plate of baked beans and sausage. 네, 마르타를 연기한 아나 디 아르마스는 007 No Time to Die에서 다니엘 크레이그와 또 한 번 호흡을 맞출 예정이라 더욱더 기대가 되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네, 영화를 보는 내내 탐정이 된 듯한 기분을 선사하는 나이브 사운드. 제가 중요한 단서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돼. 다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스포일러를 피해가면서 제가 중요한 단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제목, 나이브 사운드. 직역하자면 칼을 뽑다. 수거로는 누군가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 상황이 영화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니까 주목하시고요. 또한 취조가 이뤄지는 거실에 수많은 단도를 동심원 형태로 배치된 장식물 역시 진범의 쐐기를 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hysical evidence can tell a clear story with a forked tongue.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어! 역대급 긴장감을 선사할 유쾌한 추리극 라이브 서 여러분 BTV를 통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소개할 차례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리얼 추리극 영화 나를 찾아줘입니다. 영화 나를 찾아줘 찾아줘. 엄마? 여보. 여보? 도둑 들어도 모르겠다. 6년 전
실종 사건으로 아들 윤수를 잃은 정연. 윤수의 메시지 같아.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포기하지 말아라. 남편마저 교통사고로 잃고 삶에 대한 희망마저 놓아버리려던 그녀에게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윤수, 갈라진 새끼 발톱 있어요. 아들의 신체 특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학이 넘어 그 남자. 남편 명국에 사고 보험금까지 주고 윤수가 있다는 만선 낚시터의 주소를 건네봤는데요.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내 아이, 윤수. 희망을 안고 달려갔지만. 누구요? 정연을 맞이하는 건 낚시터 사람들의 경계 어린 눈초리. 우리가 모르는데 애가 어떻게 알아요? 아, 모른다고! 한술 더 떠 마을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홍 경장은 그녀 몰래 아이를 빼돌리고 한편으론 정연을 안심시킵니다. 내가 경찰인 건 아시죠? 결국 자의반 타의반 발길을 돌리게 된 그녀. 그런데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니에요. 우리 엄마. 빨리 와. 아들 또래의 아이 지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정연은 이곳에 아들 윤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뭐예요? 마침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다시 낚시터로 돌아간 그녀는 경악스러운 현장을 목격하는데요. 과연 정연은 아이를 찾아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윤수를 버린 것 같다.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영화 나를 찾아줘입니다. 먼저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영은 씨, 어서 오십시오. 진짜 오셨나요? 안녕, 반가워. 제가 너무 팬이라서. 아, 네, 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요. 네, 오래간만에 영화에서 뵈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를 찾아줘는요, 2005년도에 개봉한 영화 친절한 금자씨 무려 14년 만에 스크린으로 컴백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너나 잘했어요. 와, 이 새끼가 연기 X 잘하네. 어? 뭐 청룡영화상 나무조에 잘 받겠다 그럼 임마. 네, 이 영화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진실을 추적해가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리얼 추리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점이 바로 영화 나를 찾아줘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이영애로 시작해서 이영애로 끝난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데요. 어느 바닷가 갯벌을 절망적인 표정으로 헤매는 오프닝 등장 씬부터 눈길을 사로잡으며 역시 이영애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작 친절한 금자씨에서도 배우 이영애는 모성을 원동력 삼아서 복수를 완성한 과정을 담아냈었는데요. 또 차에서 잔 거야? 나는 차가 편하더라. 그런데 이번 영화에선 직장을 관두고 아이의 흔적을 찾는 남편 명국과 달리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정연으로 등장하죠. 이를 통해 외유내강한 엄마의 모습을 표현, 전작의 캐릭터 금자와는 다른 결의 현실적이고 리얼한 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금으로 좀 주고 애를 찾고 나머지를 주세요. 어떻게 믿냐고. 때문에 관객은 정연의 뒷모습을 쫓으며 그녀와 함께 단서를 찾고 그녀가 보고 겪는 끔찍한 순간들을 함께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추적에 브레이크를 거는 이가 있었으니. 선우야, 너도 오래. 제정신들이 아니야, 제정신들이. 바로 드라마 응답하라 1988과 비밀의 숲을 통해 믿고 보는 배우로 성장한 유재명 배우가 홍경장 역을 맡아 극에 긴장감을 더했죠. 지금 손님 중에 진짜 닮았잖아. 야, 김순경아, 난 여기 사람들이 준 돈 따박따박 안 차먹었냐고. 정연의 대척점에 선 인물로 등장. 저 경찰인 건 아시죠? 경찰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만 관심 있는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연기해냈습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잖아! 어? 니들은 하란 대로 하면 돼! 사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무섭거나 비열한 악당들이 아니라 시스템에 숨어 죄를 짓고 사는 평범한 인물들입니다. 경찰서 아이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까운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장난전화였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저지르는 소소한 악행은 큰 사건의 도화선으로 작용, 우리에게 공분과 함께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오디션을 통해 적재적소에 딱 맞는 배우들을 기용했는데요. 특히 아이를 학대하는 소름 끼치는 남자 넙치 역의 배우 종호의 존재감이 남달랐죠.
재밌는 특기가 야들야들. 더듬거리는 말투, 평범과 거리가 먼 눈빛까지 어색함 없는 연기력으로 극의 긴장감을 배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금만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이 영화 나를 찾아줘로 성공적인 스크린 데뷔를 치른 김승우 감독은 정연이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그 과정에 현실감을 더해서 더욱더 영화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영화의 주된 배경이 되는 만선 낚시터는 인천 옹진군의 실제 바다 낚시터를 섭외해 세트 촬영 2회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야외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또 극 후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갯벌 장면 역시 물때에 맞춰 바닷물 깊숙이 들어간 배우들의 열연으로 완성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저도 나를 찾아줘 핵심 단서 하나만 살짝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 발톱! 근데 선배님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와, 진짜 프로구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측 불가의 전개, 숨막히는 긴장과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영화 나를 찾아줘. BTV를 통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꽈배기 미스터리 추리극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범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귀여운 사고뭉치들이 등장하는 영화 두 편을 믹스앤매치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누명을 쓴 곰돌이의 좌충우돌 탈옥기 영화 패딩턴 2입니다. Mr. Gruber, it's wonderful. Aunt Lucy always dreamed of coming to London, and but if she saw this. 자칭 런던의 알바 마스터 패딩턴. 루시 숙모의 100번째 생일 선물 마련을 위해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던 그는 One more day, Aunt Lucy. 연장의 대가 피닉스 탓에 도둑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놀라운 적응력으로 감옥 안을 귀여움으로 채워가던 패딩턴. If you ask me, the pink really brightens the place up a bit. 이내 누명을 벗기 위해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You're gonna clear your name. You're gonna need our help. 행복 바이러스 보이한 곰탱이의 귀염뽀 짝 코미디 종합 선물 세트. Paddington's not like that. He looks for the good in all of us, and somehow he finds it. 영화 패딩턴 2입니다. 볼거리 많은 영화 패딩턴 2는 웨스 앤더슨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탈옥 장면을 오마주하거나 배우 휴 그랜트를 악역으로 기용하는 등 1편을 능가하는 속편의 미덕이 가득한 작품이죠. 사랑스러운 곰돌이의 슬기로운 감방생활 영화 패딩턴 2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딸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딸아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전세는 비쌀까? 100만 원 넘겠지? 평당이 어디야? 평당이 비싼 동네인가 봐요.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형편에 차에서 살게 된 지손의 가족. 500만 원짜리 개를 훔치자고. 사례금만 받고 돌려주면 문제없어. 이에 지손은 부자 노부인의 반려견 월리를 훔쳐 집 구할 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먹는 걸로 유인하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어설픈 듯 원리 빼돌리기에 성공한 지소. 난 개를 완벽하게 훔쳤고 사례금 500만 원을 요구할 것이면 오마이갓 스트레인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과연 세상 귀여운 개 도둑은 가족을 위한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원리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우리처럼.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미국의 여류 작가 바바라 오코너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 영화 최초로 영미권 소설을 영화화해 주목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삭막한 현실을 사는 어른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BTV를 통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무용 매치 꽈배기 미스터리 추리극이란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명품 배우들이 빚어낸 클래식 추리물의 귀환 영화 나이브 사운드.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이영애표 리얼 추리극 나를 찾아줘.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BTV에서 엄선한 추천작 중 위기 급상승,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주인공들의 영화 세 편을 만나보겠습니다. 드랍 더 장구 비트! 신명나는 우리의 소리에 맞춰 신들린 듯한 몸짓을 펼치는 이 남자! 이거 실화인가요? 무아지경, 혼연일체! 이 남자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영화 판소리 복사입니다. 복싱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넌 몇 살인데? 29. 그랬어? 오직 복귀 생각뿐인 이 남자는 전직 프로복서 병구. 한때 챔피언감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지금은 협회에서도 영구 제명된 신세. 복싱 다시 이제 해요? 복싱은 항상 차근차근. 그러면은 피존 사오고 그다음에 하자. 하지만 아직도 복싱 사랑에 불타는 그는 체육관에서 허드렛니를 거들며 호시탐탐 복귀할 기회만 보는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 너 시합 잡혔어. 싱싱 불어라, 줄넘기 바람 불어라. 황금 같은 찬스를 얻은 병구는 바로 시합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판소리 복싱으로 세계 최고가 될 거야. 그가 선택한 독특한 전략, 이름하여 판소리 복싱. 어쩐지 그는 장구 소리만 들으면 전투력이 상승하는 타입. 그런데 이 장단에 놀아나는 이가 또 있었으니. 저 코치님이 좋아요. 우리 같이 해요, 판소리 복싱. 체육관의 신입 관원, 아니 이제 여자친구 민지입니다. 미안할 듯 하면서 사는 거죠. 훈련은 훈련이고 할 건 해야 하는 전통미 넘치는 이 커플. 분위기가 꺼지기 해지는 순간. 시연아. 네? 뭐? 어시고. 민지 씨. 지연? 와, 지연? 아니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에요? 전 여친이 갑자기 생각난 병구 때문에 흥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치매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사실 그는 점점 뇌세포 손상증, 일명 펀치 드렁크라 불리는 병증으로 한각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민지는 그를 단단히 오해하고. 민지 씨. 코치님. 저 사실 병구는 진심을 전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셨다면 너무 저도 민지 씨 무척이나 좋아요. 설레니까 청춘이다. 원 조직부문은 45살에 세계 챔피언 됐다고 하더라고요, 관장님. 판소리 복싱인지 그것도 한번 해보고. 하여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과연 병구는 국내 유일 판소리 복서로서 링 위에 설 수 있을까요? 끔찍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고 결박된 채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 남자. 아니면 유경원 씨 와이프라도 어디 팔아넘기든가. 잡아 우리 와이프. 우리 명희만, 명희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저런, 아내 몰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모양입니다. 시작해. 자칫하면 팔이 잘려나갈 위기. 영화 아내를 죽였다입니다. 네, 번호기 지문 채취했나? 예, 채취했고요. 네, 현장 감시 때 거의 끝나갑니다. 들어가시. 어느 추운 겨울날 언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정미영 씨가 싸늘한 죽음으로 네. 발견됩니다. 최정호 씨, 아내 되신 정미영 씨가 어젯밤에 살해됐어요. 예? 네? 어젯밤에 어디서 뭐 하셨어요? 그런데 타살을 가리키는 여러 정황들 탓으로 경찰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맨날 술이나 처먹고. 서른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필름이 가끔 끊겨가고 막. 하지만 물어보라고 하니까.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겼다는 그러니까. 채 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사건 일체를 부인합니다. 경찰이면은 말 그렇게 막 해도 돼. 그때 그의 집에서 발견된 다량의 핏자국, 그리고 당황한 탓에 옷을 뒤지다가 발견한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 놀란 그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에러 도주! 내가 그랬을 리가 없어. 역시 남편 채 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는 걸까요? 너 어디 가죠? 내 알리바이 확실하시면 그때. 용의자 최정호에 관한 주변인들의 증언을 들어봅니다. 근데 정호 걔는 지가 진짜 해놓고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보니까 재수 씨랑 별거하게 채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친구 진수 씨는 그가 평소 빚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전했는데요. 기술자 씨, 제가 그만 가볼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대체 왜 사채까지 손을 댄 것일까요? 총알이 두둑해야 말이 다른 법이거든. 최 씨의 과거를 추적하던 우리는 그가 도박 중독자라는 뜻밖의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오빠가 다시 다 돌려. 간 크게도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빼돌려 달밤에 끝없는 추격전. 더 나아가 눈 뒤집혀 되는 것 없는 심각한 수준의 중독이었죠. 누구세요? 최정호 씨가 남편 되시죠. 이런 똥차 남편이 참 복도 많지. 그의 착한 아내가 남편 몰래 빚을 갚기 위해 노래방 아가씨로 종종 출장을 나가 남자 손님을 접대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남편은 이런 일을 하게 된 아내가 못마땅했던 걸까요? 최정호 씨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면 그의 주장대로 다른 사람이 아내를 해친 걸까요? 황홀한 사막, 무언가를 찾아 정처 없이 헤매는 한 여자. 그녀의 발길이 멈추자 위험한 신호들이 주변을 맴돌고 그때 모습을 드러내는 지옥의 비주얼, 영화 더 셀입니다. Dump the body over there. 미국을 뒤집어놓은 충격적인 연쇄살인사건. 연쇄살인마 칼은 FBI에게 잡히기 전 혼수상태에 빠지고 그에 의해 어딘지 모를 곳에 감금된 소녀가 TV로 생중계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차올라 소녀의 목숨을 조여오고 FBI는 감금된 위치를 찾을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는데요. This gentleman is the catalyst, the neurological synaptic transfer system. Is it possible? If you came to trust me, yes. 흔쾌히 사건에 지원한 의사 캐서리. 살인마 칼의 무의식에 로그인한 그녀는 뜻밖의 그의 순수한 자아를 마주하게 됩니다. Is your name Carl?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소년 칼. 그때 멀쩡하던 말이 조각조각 나뉘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로워 보이던 칼의 정신세계가 급격히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칼의 내면 탐험을 이어가는 캐서린. 하지만 기이하게 장식된 희생자들의 모습, 그녀의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그때를 틈타 살인마인지 피해자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등장. 그녀를 어디론가 데려가는데요. 정신을 차린 캐서린은 턱 밑까지 차오른 위기를 감지하고 황급히 칼과의 연결을 끊으려 시도하지만 What's going on? The hypothetical situation I told you about? It's happening. 탈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지요. What about emergency cessation? It could lead to massive 이제는 현실에 있는 캐서린의 육체까지 위험해진 상황.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 과연 그녀는 갇혀있는 소녀를 구해내고 연쇄살인마에게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Feeling, 최신 영화와 해외 드라마를 즐기는 가장 편리한 방법, 프리미어 월정액. 지금 바로 BTV에서 이용해보세요.